영화제와 시상식, 그리고 각 나라 공식 행사들을 주최할 때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레드카펫입니다. 레드카펫은 환영과 격식을 상징하는 상당히 의미 깊은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레드카펫은 언제부터 깔기 시작했으며 왜 하필 빨간색을 사용했을까요? 기원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에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가멤논이 돌아올 때 그의 아내가 축복의 의미를 담은 붉은색 천을 깔아 그 위를 걷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중세 유럽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많이 보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빨간색을 사용했을까요? 빨간색은 동양권과 서양권에서 모두 부자, 귀족의 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실에서 사용한 색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옛날 왕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빨간색을 사용한 이유를 보면은 염색 공장에서 제작할 때 보라색을 제외한 가장 비싼 색이 빨간색이었다고 해요. 따라서 서민들은 빨간색 옷을 보기도 힘들었고 입어보기는 더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빨간색을 내기 위해서는 연지벌레를 사용했다고 해요. 10kg의 천을 염색하기 위해 14만 마리의 연지벌레가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귀한 색깔인지 짐작이 가시죠? 빨간색이 귀족의 색으로 인식되면서 나폴레옹 1세 황제 즉위식에서 드디어 붉은색 카펫이 깔립니다. 이 전통은 점차 국가의 공식 행사나 대통령의 환영식에 적용되었는데요. 그러다가 196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이 처음으로 깔렸고 그 위에 배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돋보여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레드카펫은 큰 행사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을 깬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DP2 팬 이벤트에서는 과감히 빨간색을 버리고 대신 군대 시리즈물을 반영하여 국방색인 초록색 카펫을 사용했는데요. 현장에 참석하였을 때 빨간색보다 왠지 모르게 초록색이 더 깊은 인상을 주었고요. 새로운 콘셉트와 크리에이티브함이 돋보였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레드카펫이 아닌 보라색 카펫이 배치돼 국제적인 관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엔 행사의 목적에 따라 그린카펫, 오렌지카펫, 핑크카펫 등 다양하게 레드카펫의 색을 변화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컬러 변화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장 전체를 변화하는 것들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인공인 행사에는 어떤 색 카펫을 깔아드릴까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